나도 이거 해볼까? 경유하라. 나는 섬기는 염는 남살자. 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할까? 방구 껴야지. 방구 아칼리 온. 날아가는 동안 다 방구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연기 안에서 잠깐만 이러면 내 위치 다 보이네. 아 비다 비다 잘못했다. 아니야 은신해도 내 위치가 다 보여. 신지들랑 맞방구 하러 가야겠다. 그렇지? 견뎠다고. 속 살리기 둘까? 멋이 먹을 텐데. 이 멋이 없을 텐데. 아 있구나.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은 여기에다가 극악무도 뭐 이런 거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방구로 쌓을 수 있거든요? 약간 변칙이긴 한데. 오 이거 자크가 이기나? 오 졌냐? 누가 이겼지? 자크가 이겼네? 아무튼 그런 거 되니까 그런 걸 한번 노려봐야겠다. 일단 이번 판 CC가 상당히 강한 편. 헤르메스 가야죠. 이거 방구 데미지가 전판 693 마법 피해. 들어가. 이러면은 아니야. 그래도 가자. 내 길은 내가 만들겠어. 근데 내 위치를 알아도 뭐 때리질 못하면은 똑같은 거 아닐까? 내 위치를 알아도 때리질 못하면 니들이 어떡할 건데? 아닙니까? 맞잖아. 알면 때릴 수 있냐고. 잭스 판테온 때릴 수 있냐고. 단돈은 많을수록 좋지. 아씨! 팔을 짧았어. 도발 데미지 평타 한 대 툭 살려보고 6시 있는 거 열매 먹고 살려보고 열매 먹고 살리러 오면 되겠다. 원박스의 가능성 높은데 빨리. 난 이거 탈게. 죽는 쪽보다 죽이는 쪽을 채워야지. 에이 안되겠다. 상대가 살리기 좀 더 좋은 동선이었어. 열매를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서. 요자리를 잘 깔아야 된단 말이지. 이래서 활력 증진의 편턴트. 오케이 이거는 안 고를 이유가 없다. 뜨끈뜨끈 브라움 태풍 올라프 대제의 영혼. 어휴 뭐 욕심이 많아. 테메 테메 욕심이 많으셔. 이거 이러면 나도 그냥 강심 같은 거 하고 막 그 버티기로 해도 그래도 되겠는데. 데미지는 어쨌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것도 데미지 괜찮고. 이게 신지들랑 다르게 AP 개수가 또 있네요. 다른 AIP란다. AD 개수 총검 이런 거 가면 야무지겠다. 뭐 용기는 가상하네.
야미. 뭐야? 어디서 죽었어? 치였냐? 람버스한테? 옆구리 중상. 헐. 아, 제발 괴강무도 나왔으면 좋겠다. 괴강무도 칼리. 극강무도 아칼리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오, 풍겨내기 잘했고. 벽광, 이거 벽광각 너무 살짝 아니란데 날라가고 완벽하게 접근. 호피그브 좀 치는데요? 아, 가드 가셨네. 3,700원이거든 지금. 템을 안 사면은 지금 너무 약한 타이밍이라. 한번 보자. 추진력 꼽히는 새벽의 검. 시간이 지금 일라오이 자크 쪽 빼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가? 몰랐죠. 추진력 같아. 아칼리랑 잘 맞겠다. 아칼리랑도 잘 맞고 활력 증진이랑도 잘 맞겠다. 이러면은 일단 프리즘에서 그 눌러서 이동 속도 빨라지는 거 그런 것도 좋아. 얘네 또 오른트 패네. 재밌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칼리를 하는구나! 우리의 습격 소환사 주문 얻습니다. 주문력을 추가 공격력으로 저... 어? 잠깐만? 주문력을 추가 공격력으로 전환합니다. 아... 잠깐만, 이게 아칼리가 AD 개수가 조금 있긴 한데 요거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이거 좀 활용하긴 어려워도 이거 잘 쓰면은 좋긴 해서 이걸 한번 돌려보자. 야, 우리 근데 다 이기고 있네. 이거 람머스가, 아, 람머스가 흑강철이구나. 왠지 너무 세다 했다. 빠지고 어씨 괜히 나랬다. 열매 멈춰먹고 잘려 했는데. 아씨, 낯하게 해주지. 아, 저기로 똑같이 갔다가 탈출도 못하고 죽었네. 아, 이거 활용하기 너무 어려운걸. 하필 또 질 때는 또 이렇게 져. 5라운드에 또 이렇게 져. 아, 나왔다. 악마의 뽕 나왔구만. 이런 체력이 비례 주문력을 얻습니다.
그 빛반망토도 좋긴 한데. 두 번째 템 강심은 뭐지? 사람은 어차피 죽잖아. 내가 좀 부담게 지내야지. 그렇지! 작은 대큰벌레. 오! 공 타이밍 너무 좋았다. 그치였나? 위협이 안되죠 상태가? 젤리 먹고 오히려 턴 거려. 자크 왜 이렇게 쿨감 빠르냐? 이겼군. 내 젤리나 구경해도 못했잖아. 그쪽까지 가지도 못했대. 마법간통 피흡혈. 여긴 뭐야? 부식이란 궁극의 저지 불가. 선혈 포식. 세나가 완전 물몸이네. 얘는 근데 둘 다 람모스 때리다가 피눈물 쏟고 죽겠는데? 와, 근데 이거 손가락이 너무 어렵다. 불의의 습격만 없었으면은. 좋아, 일단은 페이크 한번 줘보자. 여기서 이를 쓰고 빠지고. 이쯤에서 그냥 끝내야겠어. 안녕? 그렇지! 빠르다 빨라. 그 다른 팀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크 팀을 어떻게 이겨야지 우리가? 람머스 체력초로 될 판이 아닌데. 얘는 마뎀이라 또. 무법자의 투지 벼라고? 환영무기라. 환영무기는 근데 지금 쓰긴 또 좀 그렇고. 무법자의 투지로 가서 스택이나 쌓아야겠네. 이거 하나 쌓이고 이걸 쌓이고 이거에도 쌓이네. 야, 이 한번 누르면은 무법자의 투지 이 두 번이면은 풀스택이네. 야, 이 전판에 봤던 애 아니야? 전판에 봤던 닉네임인데 I miss you. 기다려, 나 무법자의 토지. 천천히. 어디 갔을까? 그렇지! 아,
좋아. 좀 이제 굴러간다.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었다. 돌진 다시. 어! 신기부검! 기본 공격 시 돌진 순간이동 스킬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거 공이랑 이랑 다 적용되거든요. 여기서 테스트 해봐야겠다. 빨리. 평타 쳐봐야 돼. 야, 내 증강 3개 봐. 다 이동 증강이야. 깔끔하게 깔맞춤 했네. 에이, 확인 못 해보겠네. 다 줘? 9라운드인데? 그냥 죽는 게 어때? 봐주고 싶은데 9라운드는 좀 어차피 그걸로 어차피 얼마 못 산다. 아 잠깐만, 봐주고 나발이고 우리가 지겠는데? 착각인가? 어씨. 야, 9라운드라서 그냥 어차피 죽을 팀이니까 그냥 죽어. 봐주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두 분은 죽으실 팀인 것 같아요. 예, 받아들이세요 시원하게. 가능할까? 이 되게 괜찮긴 하거든 지금? 이거? 신기루가 마칼리? 근데 약간 버텨야지 암튼 사는 거라 간단하게만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이후 템은 간단한 템 하나 나오면 그거 가야겠다. 아 잠깐만, 판테가 16킬이네? 그렇지! 열매! 빨리 가! 빨리! 어! 안 살려? 혹시 모르는데? 그렇지! 좋아용! 가골 돌가보 너. 아 근데 밤에 수학자 나왔네. 컨셉대로 가자. 가골 가고 싶은데 컨셉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우르프를 깨지 깨라고 접대해줬는데 근데 그 판 어차피 개같이 멸망했잖아. 안 될 판은 뭘 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 여기서 졌으면 한 번 맞고 펀치 한 방에 죽는다고. 어? 지금 체력 50여가지고 한 번 지면 원 코인 없이 죽어. 아까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져줬는데. 안 돼. 이건 이해해주기 바람. 이 아칼리 기회 있을 때 1등 해야지. 아, 못 이기겠는데? 잡았다.
아, 야, 여기는. 아, 이거 물리적으로 어렵다. 여기 치감도 필요한데. 아, 치감도 있는데도 이렇게 된 거잖아. 아, 여긴 좀 어려운데? 문화의 강선, 탭댄서, 거인 학살자. 저 자크를 딥을 잡을 딜이 어떻게도 안 나올 것 같아. 탭댄서는 지금 도움 안 되고. 네, 최상급 조준격, 유레카. 아, 어떤 템으로도 변수가 안 생기는데.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 궤도형 레이저, 레이드 보스. 죽음의 순환. 아, 더 힘들어졌는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음. 이거 뜯기, 이거 깨야지, 뭐. 이제 이 자식도 이제 잡을 수가 없네. 더 힘들어졌어. 안돼. 젠장. 어떻게 이겨 이거. 아, 우세트 가자, 필. 아, 아깝다, 이번 판.